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오전 11시에 청와대에서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인 궤변과 억지 논리, 뭐 이런 것들을 내뱉었는데요. 가장 국민들을 황당하게 한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최근 있었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다음에 엊그저께 끝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기에 대해서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 검증이 실패한 게 아니다. 그렇게 문제투성이, 하자투성이, 흠결, 뭐 거의 100% 완전 순도의 그런 후보자들을 추천해 놓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검증이 실패한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무한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 뭐 야당 타령을 하고요. 느닷없이 이게 뭐 어제 오늘 생긴 청문회 제도가 아닌데, 청문회 제도 탓을 하면서요. 본인들의 과오는 1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문재인의 이 궤변에 반발해서 김부겸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방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궤변을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고, 서병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요, 그 5명 장관 후보자 중에 야당이 말이죠. 3명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말이죠.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게 29명. 역대 정부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이것도 아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정부다 보니까 뭐 지금 3명 중에 특히나 그 박준영을 이거 할 것인지, 임혜숙을 이거 할 것인지, 뭐둘 중에 하나는 뭐 낙마시킬 수도 있다. 지난 주말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오늘 이 청문회 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 유감 표시하면서 뭐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국회가 정해진 시한 내 자신의 해야 될 역할을 안 한다면은 나는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그 3명, 그럼 29명을 이제 임명 강행했는데, 30명, 31명, 32명, 이제 3명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현재의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는 이게 소홀히 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청문회 현실을 개탄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자기가 야당 대표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 뭐 이런 비슷한 얘기는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 때는 오로지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을 그냥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뭔가 야당 대표 시절에도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조금이라도 비췄으면, 그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꾸준히 이어져 오는 그런 뭐 나름의 일관성이 있겠구나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그새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노라고 한 심지어 정의당에서도 그 중에 2명은 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발탁하게 된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일이 설명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 노형욱, 3명 중에는 가장 약하지만 이 사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노라고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이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 공사를 개혁하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데, 국토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면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노영욱만큼 이걸 제대로 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문재인이 이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자신이 엄청나게
이렇게 비판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사실상 정책 실패로 어느 정도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 기존의 자신의 그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는데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다. 아, 외부에서 찾으려면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다. 외부에서 얼마나 뭘 찾아봤는지 참,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밀수. 아, 자기 와이프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취미 생활이 아니고 작심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저기로 모은, 그 도자기 밀수 의혹. 박준영에 대해서도요, 뭐라고 했냐면, 한진 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산업을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 위상을 되찾는 것이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할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을 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 아, 최고의 능력가랍니다. 이 박준영이 최고의 능력가입니다. 최고의 능력가 맞죠? 이렇게 외교 행랑, 그리고 그 저기를 해서 그 밀수를 한 그런 점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이제까지요 그 외교 인력으로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밀수 의혹을 받은 사람이 처음입니다. 고위공직자 중에는 그런 점에서는 최고의 능력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임혜숙 해외 학회 가는데 자신의 남편 자녀 동행시키고 아 뭐 등등해서 문제가 된 임혜숙 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 궤변인데요. 지금 우리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심지어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수입해야 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여성들이 이런 과학기술 분야로 보다 많이 진출하는 것이다. 아,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의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의 임혜숙을 지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임혜숙이 말이죠. 아 이런 뭐 진짜 여자 조국이다.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퀴리 부인이다. 그런데 참 이게 보면 정말 이제 학자적 양심이 있을까 할 정도로 추해 보이는 이런 사람을 여성들의 로망, 여성들의 롤 모델이다. 그래서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임혜숙을 과기부 장관에 해야지 이쪽 분야로 여성 진출이 촉진된다. 문제투성이 하자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 여성 진출이 촉진될 것이다. 이 궤변 중에 궤변이죠. 궤변 중에 궤변. 그러면서 야당 탓을 합니다.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발탁 취지 이런 걸 별로 생각지 않고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무한 주고 망신 주고 그런 것만 지금 따지고 있다. 오로지 흥결만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이런 거는 이제 공개로 하자. 근데 이거는 저도 과거부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야당 시절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아 그렇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일도 안 하고 오로지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어떻게든지 그냥 핥히고 뭐 해서 뭐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아 내가 이렇게 높은 취지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내가 지명을 한 건데 니들이 내 그 뭘 알겠느냐? 그 니들은 오로지 그런 그 도덕적 흠결 그런 것만 그 현미경을 들이다대고 뭐 하고 있는데 니들 정말 그 근시안적이고 니들처럼 하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못 뽑고 그렇게 된다. 야당 탓하고 제도 탓하고 아 참 어떻게 참 대통령이 참 이러는지 참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오히려 지금 야당은요. 그 장관 후보자는요.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그냥 그 대통령 임명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헌법 84조인가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수 절차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친여 여권이 범여권이 180석 되니까요. 충분히 통과가 되겠지만 그런데 야당이 보이콧 해버리면요. 사실상 그 여당만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 시작부터가 여러 가지 좀 이런 흠결이 있는 야당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이런 총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김부겸 총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김부겸에 대한 야당의 보이콧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임혜숙 또는 박준영 중에 한 명 정도는 낙마시키지 않겠는가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될 것인가 이걸 따졌는데 오늘 문제는 완전히 그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을 했습니다. 야당을 오히려 더 자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병수 이 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문재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요.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하면서요. 문 대통령은 오늘 특별연설에서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 말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갖고 김부겸에 대한 반발을 더 극대화시켜버렸어요. 예, 이거는. 예, 그러면서 서병수 위원장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적합한지 아닌지 따질 생각은 없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9명이나 임명 강행하다 보니까 이거 청문회 있어서 뭐하냐? 어차피 문재인이 그냥 강행할 텐데 무용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형식적인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제 입장이다 하면서요. 김부겸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정말이죠. 그 맞춤형으로 김부겸 그 차녀 맞춤형으로 라임 부사장님 이종필이었고 아주 그 특혜 엄청난 특혜 다른 펀드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좋은 조건으로 이걸 한 거. 그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배우자 관련 또 배우자가 컴퓨터 유지 보수 업체 이걸 또 뭐 공공기관에서 그 다음에 수익액 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해명되지 못하는 점 이런 도덕적 문제가 많이 나타나 있고 근데 대선을 앞두고 총리가 이 당적을 가진 총리 이러면 안 된다. 이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뚜렷하다. 웬거아니요 역대 정부는요 대선을 앞두고는 거국 중립 내각 이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어라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민주당적, 법무부 장관 민주당적, 경찰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민주당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정희 우리법연구회 출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만약에 채택하게 되면 여당은 적격이고 야당은 부적격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서병수 위원장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아예 채택을 않겠다. 근데 이제 이게 야당에서 이렇게 반발해서 채택 않겠다면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이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이제 그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명 동의안 상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은 다 보이콧 하겠죠. 그러면 여권 많이 가서 투표해라 이거예요. 투표해라.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문재인은요. 뭐 그냥 못 먹어도 고 문재인식의 그
꼴통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뭘 어떻게 협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재인의 이런 식의 그 오만 방지한 태도는요, 굉장히 여론을 자극하고 오히려 김부겸의 부담을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김부겸을 더 하자 있는 국무총리로 만들게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그런 법수를 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